네, 인류가 지닌 가장 위대한 가치 바로 사랑이죠. 이번 한 주 벌써 금요일이 됐네요. 네, 정말 정신없이 이번 한 주 저는 지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오늘 금요일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네,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7월 24일 금요일 국민 라디오 음악 제약 첫 곡입니다. 변진섭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로 문을 열겠습니다. 사람들이 사주를 보죠. 사랑하는 연인들은 궁합을 보고요. 사업가는 자기 사업의 성공 여부를 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진로를 알아보기도 하고요. 심지어 이사할 때 태기를 정하기도 합니다. 모두들 불안한 미래에 대한 자구책일 것인데요. 그런데 좀 궁금해집니다. 정말 타고난 팔자라는 것이 있을까 하고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음악제약 금요일의 코너 전 선생님의 사주 카페. 네, 음악지학 금요일 코너 전 선생님의 사주 카페 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예, 잘 보냈습니다. 네, 서울로 오셨죠? 예, 예. 네, 서울에서 보내는 한 주. 한 달간 예. 저기 춘천에 절에 계셨는데 예. 좀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아, 이번에는 뭐 저 친구들하고 많이 모여서 네. 카페에서 네. 뭐 열심히 놀았죠. 네. 아, 우리 전 선생님 사주 카페에서 예, 먹을 것도 많이 먹고 예. 아, 사주 카페에서 사주만 보시는 게 아니라 놀기도 하시는군요. 아, 그렇죠. 네. 친구들과 앉아서 막걸리 잔도 기울이고 와. 파전도 해 먹고 와. 아, 그렇습니다. 파전 오늘 같이 비 오는 날 파전 얘기하시니까 예. 아, 먹고 싶네요. 우리 전 선생님 네. 논다 그러니까 좀 저는 의외인데 항상 예. 이렇게 고민만 하시고 아, 그런 분들이 저한테 오죠. 네, 네 인생에 고민만 하고 막 네. 가만히 앉아가지고 산에 들어가고 이런 줄만 알았는데. 아, 안 그렇죠. 네, 노는 네. 것도 잘 하시는군요. 놀고 잘 놀고 잘 먹고 잘 얘기하고 네. 네,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리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노는 거,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이것도 정말 중요. 그럼요. 하죠.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고, 네. 살아가는 얘기를 들을 수 있고, 네. 친구들이 저는 많아요. 그래서 네. 다재다능하게 네. 뭐. 막 속만을 녹아다는 친구도 있고, 네. 그다음 박사도 있고, 오. 뭐 여러 나이 차이는 상관이 없어요. 나이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 예, 나이하고 상관이 없이 폭넓게 네. 많이 만나게 되니까 네.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죠. 정말 스펙트럼이 넓군요. 그리고 오늘 또 바로 옆에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스페셜 게스트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스페셜 게스트 전문 이정일 PD. 네. 이정일 PD 오랜만에 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사실 며칠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오랜만인 것 같죠? 아, 그러게요. 네. 나는 맨날 보는 것 같아요. 맨날 올 때만 스페셜 게스트래. 네. 며칠 안 됐는데 되게 오랜만인 것 그러게요. 같아요. 네. 이상하죠? 예, 그렇죠. 네. 좀 이상해요. 네. 그,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 예, 예. 띠별 운세. 예, 예. 이런 거. 예. 저도 예. 보면 꼭 그 운세를 꼭 봐요. 예, 예, 예. 네. 많이 보죠. 네. 보면 운세 꼭 보는데, 네. 이거 참 재밌죠?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네. 기준이 그 날짜하고 자기 띠하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네. 뽑아내죠. 네. 역하시는 분들이 그걸 뽑아내서 그렇게 보죠. 네. 이거 보면 참 재밌어요. 신문 보면 저도 이거부터 펼쳐보고 운세 맞춰보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별자리 운세 이런 거 있어요. 별자리 운세는 뭔가요?
그것도 그 이제 중국에서 자미두수라 그래가지고 아, 그 별자리 상판을 짜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아 중국에 네, 자미두수군요. 이것도 뭐 좀 그 사주팔자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인간은 거의 비슷해요. 네. 어디에 사나 어떤 뭐 이제 사주팔자를 보나 네. 그 북극에 사는 사람이나 남극에 사는 사람들이나 네. 사주팔자는 비슷해요. 단 이제 뭐냐면 추운 데서 사는 사람들은 사주가 따뜻하면 잘 살고 네. 그다음에 따뜻한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저 사주팔자가 좀 차면 잘 살고 네. 그런 균형은 좀 있어요. 예. 네. 아니 근데 그 뭐 잡지나 뭐 이런 거 보면 네. 저 별자리 보세요. 다 뭐 다른 잡지만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네,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뭐 예. 자리마다 그리고 나랑 같은 자리인데 네. 굳이 이 저기 별자리에서는 뭐 이게 좋다. 네. 저기에서는 저게 좋다. 아.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아니, 본질을 아셔야 돼요. 잡지잖아요. 네.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걸 너무 맹신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리고 랜덤이 많아요. 랜덤. 아. 솔직히 이게 비밀인데 랜덤. 아. 네. 좀 재미로 그런 거 재미로 보는 네. 거잖아요. 네, 네. 재미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어, 그리고 이렇게 오늘의 운세 보면 하루 운세잖아요. 하루. 네. 하루 운세를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죠. 네. 그 만약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나쁜 일이 많이 생겼다. 네. 뭐 아침에 가다가 뭐 길거리에서 넘어지고 뭐 우산 오늘 같은 경우는 우산을 뒤끈 가져 나왔는데 우산 한쪽이 찌그러져 있다. 네. 뭐 이렇게 좀 망신을 당하면 네. 그날 좋은 거예요. 아 좋은 거예요. 네. 좋은 거라고요. 액땜이잖아요. 액땜. 아 우리가 액땜이라는 말이 그런 말인데 만약에 길거리 가다가 아침에 갔는데 어디 가서 흙탕물에 튀겼어. 네.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네. 네. 그런데 내가 오늘 나쁜 일을 그걸로 대신한 거예요. 저는 완전 반대로 살았네요. 아, 그렇죠. 우리가 보면 뭐 드라마에서 그런 거 보잖아요. 뭐, 접시가 딱 깨지면서 뭐 내가 네. 죽었다는 애인이 네, 죽었다는 네, 그렇죠. 흔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 반대. 액땜을 했군요. 그렇죠. 오. 뭐 손에 칼에 베었으면 네. 손에 칼에 베어갖고 내가 버스를 타야 되는데 한 네. 30분 늦게 갔어. 그랬더니 그 버스가 사고 났어. 뭐 이런 식으로 액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막 아침에 오전에 나쁜 일이 있으면 아 오늘 몸 조심해야 되겠다 몸 사려야 되겠다 반대 나쁜 일이 있을 징조다 이러고 조심해야지 그랬는데요 아 그냥 오전에 딱 액땜을 한 거 그리고 생각하면 되군요. 오늘 약속을 했는데 오늘 뭐 누구랑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잘 안 되고 막 이랬는데 네. 그래서 집에 터덜터덜하게 오는 아이 별로 운이 안 좋은 모양이다 저녁 때 집에 갔더니 누구의 뭐 메일이 와 있다든가 이렇게 해갖고 다 뭐 이런 경우다 그러니까 무조건 안 좋다고 좋은 일 있으면 또 좋은 일도 있다 그렇죠 호사다마 그렇군요 무조건 나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안 좋은 일 있으면 좀 좋아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정일 PD 우리는 다 좋아하면 되겠습니다 아침에 네 이제 우리 좋아하면 됩니다 우리는 좋아하면 됩니다 무조건 그렇죠 네 좋아지기만 하면 돼요 네 늘 네. 이제 좋은 기분으로 액땜한 걸로 생각할까요? 네, 아우 또 아침부터 네. 웃음이 나오는데요, 갑자기. 그러니까요. 네, 아, 좋다. 그 사주팔자의 그 일시가 있잖아요, 일시. 예. 시가 이렇게 많이 중요한가요? 시에 따라서 사주가 많이 다른가요? 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네. 그 연주 나의 띠 있잖아요. 나의 띠는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먼 과거 얘기예요. 띠는 그러니까 우리 띠를 뭐나 띠를 중요시하게 하는데 띠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일자야 하고 시간입니다. 월은 과거고, 네. 그 다음에 일은 현재고, 시는 미래예요. 네. 그래서 생년 월 시가 다 있는 이유가 그 이유인데, 가장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일자하고 시간. 그래서 제왕절개를 많이 하잖아요, 요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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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사주를 볼 때, 네. 그 애를 낳을 때 사주를 봐서 이제, 아, 며칠, 몇 시에 낳는 게 좋겠다. 뭐 이런 분도 있잖아요. 예, 예. 잡아드리죠. 아, 그러면 그런 식으로, 애가 나오나요? 제가 10번을 잡아주면 네. 성공하는 분들은 한 명, 2명 정도. 왜 그러냐면 네. 날짜를 다 잡아줬는데 뭐 네. 그날 뭐 의사가 팔이 부러져 갖고 수술 못 한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뭐 의사도 있고. 예. 네. 간호사들이 뭐 네. 파업을 해 갖고 못 한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렇구나. 또 기끈 그 시간을 잡아줬더니 한 달 먼저 나오는 애도 있어요. 비전한 여러 의사 손자를 잡아줬는데 네. 한 날 먼저 나왔어요. 그거 어떻게. 방법이 네. 없잖아. 방법이 없죠. 방법이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그 뜻대로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팔자네요. 팔자. 예, 팔자지. 네. 근데 그럼. 거기 만약에 10명 중에 한 8명 그렇게 나온다면 한두 명은 또 제때. 제대로 예. 제팔자를 타고 나는 거죠. 아, 그렇군. 그럼 되게 그렇게 거기 태어난 애는 되게 좋은 사주팔자를 타고 나는 그렇죠. 그렇지. 아. 보통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뭐 네. 36시간 진통을 했는데 30분을 못 참아갖고 제왕절개했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네.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참 그건 뭐 안타까워요. 네.
36시간 진통하고. 그냥 빨리 하지. 예, 네, 그러지 마요. 네. 그리고, 무슨 띠. 네. 띠. 또, 여자, 뭐, 말띠는 안 좋다. 어, 맞아. 네, 제. 무슨 황금 돼지띠가 좋다. 맞아요. 뭐 여자는 말띠면 안 된다. 말띠면은, 뭐, 막. 뭐 그런. 들고 뛴다. 속설, 뭐 이런 거 있잖아. 속설, 안 좋은 속설이 있는데, 이 띠, 그런 게. 코, 무슨, 황금 돼지, 네. 뭐. 그, 다 언론에 장난해요. 뭐, 황금 돼지니, 무슨, 뭐, 이거는. 네. 그 색깔을 가지고 노란색에다, 뭐, 이러니까. 네, 네.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네. 그 의미가 별로 없고, 띠는 중요한 게 아니고, 아. 띠는 먼 과거라 그랬잖아요. 네. 내가 조상으로부터 나에게 넘겨온 그 막 수많은 유전자들의 복합체가 나니까. 그거지. 네. 중요한 건 이제 현대 사회는 미래하고 시간하고 현재하고 그러니까 일하고 시간이 되게 중요하지. 아, 네. 그렇구나. 아, 알겠습니다. 지금 게시판에 몇 분이 이제 사주 봐주세요 하고 올려주셨어요. 네. 시간 별로 없으니까 또 우리 전 선생님의 사주풀이 아주 간략하게 사주풀이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새벽별님 사주 봐주세요 해주셨는데요. 네. 사주 고민이 뭐였죠? 제가 게시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지난주에도 올리셨는데 안 봐주셨다고요? 아시는 분과 사업 시작했습니다. 이제 1년쯤 됐는데요. 다른 분들보다 제 사업 성적이 저조합니다. 제 사업 운이 나쁜 걸까요? 오프라인 광고 기획 인쇄 일하고 있습니다. 주셨네요. 남자분이시고요. 네, 남자분이시고요. 제가 비전문가로서 네. 한번 전문 못 보지만 네. 일단 첫 문장부터 약간 네. 아시는 분과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 자체에서 네. 약간 힘드실 것 같아요. 아, 우리 이정희 PD 네. 이제 또 사주팔자까지 넘겼으시나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가능성이 보이는데요. 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 예, 가능성이 보여요. 저를 제자로. 네, 어떻게 사주가 나왔나요? 예, 예. 네. 저기 뭐야, 자기가 일을 벌리는 건 잘 안 되겠네요. 아, 우리 새벽별님은 예. 자기가 일 벌리는 거. 예. 그러면 사업. 진짜로. 사업보다는 일단은 직장 생활을 좀 하시는 게 좀 낫겠어요. 아, 사업보다는 직장 생활이 예. 그 관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예, 관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자기의 재주를 나타내기에는 지금 시기가 좀 아니에요. 네. 그렇죠? 지금 약간 힘든 시기. 예, 그러니까. 예. 남에게 좀 보호를 받아야 될 시기니까. 네. 남 밑에 있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아, 다른 사람 밑에 있는 게? 그러면은 나중에 사업을 하시면. 그건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하게 돼요. 아, 사람들은 그 사업을 시작하는 게 내가 의지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어떤 회사에 일하다가. 네. 이제 밀려나게 돼갖고 사업을 하게 되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네. 이유예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계획해서 된다는 생각은. 우리 사실 밥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누구 만나러 계획을 다 잡아놓고도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인생사에 오죽하겠어요. 네. 그러면 오프라인 광고 기획 인쇄 이쪽은 뭐 이게 아니 나오나요? 이건 괜찮은데 아 괜찮아요. 네, 괜찮아. 아. 일은 괜찮은데 지금 시기에는 직장이 더 어울린다. 네, 네. 개인 사업보다는 세포형님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하십시오. 네, 그리고 쿠루루님 고민보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네. 남편의 쌍둥이 동생이 몇 달 전에 암으로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일란성이고 유전자도 같으니, 아, 쌍둥이인데 일란성이고 유전자도 같군요. 남편이 더 걱정이 됩니다. 남편 사주 어떤지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아, 네. 봐드릴까요? 예. 이런 경우가요, 어떤 경우냐면, 이제 형제궁에 비사가 보여요. 비사. 아, 그러니까 슬픈 일이 생겨가지고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그의 형제분의 사주에서 그게 보인다는 자체는 뭐예요? 그분은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오래 사시는 거죠. 아, 맞네. 나쁘게 생각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액땜 비슷하게 내 형제가 내 운을 나쁜 것들을 가져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구나. 아. 아이고. 아이고. 그렇구나. 네. 아이고. 네. 네, 그래도, 네. 그러면 쌍둥이가 늘 같은 운은 아닌가 봐요? 아, 뭐 일란성이라든지 뭐 일란성, 같은 시간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게 이제 네. 가장 많이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게 그잖아요. 쌍둥이 사주가 같냐고. 네. 사주는 같아요. 아, 사주 같아요? 사주는 똑같은 글자죠. 같은 시간이니까. 아, 근데 그 비슷하게 가요. 사람들이 제가 임상을 해보다 보면 예. 뭐 한 쌍둥이는 선생이고 예. 뭐 하나는 교육 공무원이고 이런 식으로 비슷한 길을 가요. 예. 그러니까 그게 꼭 나쁘다 좋다겠는 게 아니라 예. 비슷하게 가니까 그 팔자도 거의 비슷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 뭐 형은 형사고 뭐 동생은 뭐 범죄자고 그런 경우는 드라마에서 만든 얘기지. 그렇군요. 네, 쿠루루님, 네, 그 이제 남편분, 예. 네, 오래오래, 예. 네,
건강 유지하신다고 하니까, 네. 힘내시고요. 그리고, 그, 키메디님, 아유, 빚이 1억이 있는데요. 예. 3년 안에 갚을 수 있는지요? 네, 라고, 잠깐만. 아, 시와 그 성별을 안 적어주셨네요. 그러면, 성별시가 또 있어야, 중요한데요. 그러면 그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이건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점점점님. 아싸 사주 카페 기다렸나 봐요. 오늘은 사주 꼭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몇 번 이게 신청하셨는데 이게 안 되셨나 봐요. 제가 금형 일을 하고 있는데요. 금형 일 쪽으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아 지금은 사업은 아니고 일만 하시고 계신가 봐요. 이제 앞으로 사업하고 싶은데 제 사업 운이 언제쯤 올까요? 해주셨네요. 아, 그래요? 네. 네. 참, 금형일이 뭐죠? 금형일이. 모르겠는데. 그, 쇠. 예. 네. 쇠를 다루는. 그렇죠. 쇠를 깎고 다루고 하는 그런 일이죠. 네. 그런 거. 독립의 암시가 있네요. 네? 예, 3년 뒤에는 사업을 하시겠네요. 아, 그게 어떤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사업을 하게 되는데 아직은 운이 아니고요. 네. 3년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관을, 그러니까 자기가 창업을 해서 관을 만들고 움직이게 되는데요. 예. 네. 아, 3년 후에는요. 자연스럽게 관을 만든다고 그러면 사업을. 그렇죠. 자기가 대장이 돼서. 대장이 돼서. 아래 사람 두고 하는 게 이제. 아, 그게 관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은 조금. 지금은 계속. 단계. 지금 준비하는 단계죠. 지금은 뭐 이것저것 하는 일들이 잘 꼬일 거예요. 아, 네. 뭐, 네.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뜻대로 잘 안 된다는 얘기지. 네. 좀 시간이 걸리고, 오래 걸리고. 지금 당장 뭐, 만약에 요번 달에 200만 원이 필요한데. 이게 200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올 곳은 있는데 이게 좀 늦게 들어온다거나 딜레이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늦어지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네. 그렇구나. 왜곡돼서. 아, 그러면 힘내세요. 힘내십시오. 네. 3년 후에. 화이팅. 관을 만드신다. 어우, 막 큰 회사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3년 뒤에 이 댓글로 사업 시작했다고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 그리고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올려주시고 계신데요, 게시판에. 구체적으로 올려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네. 내가 듣고 싶은 말. 막연하게. 저 운이 좋은가요? 뭐 이러면. 제 운이 어떤가요? 이러면은 우리 전 선생님이 안 봐주십니다. 확실합니다. 안 봐줍니다. 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고. 운이 어떤가요? 제가 봐드릴게요. 이걸 물어보시는 이상 운이 안 좋은 것이. 네. 그리고, 아, 저는 이런, 이제, 이게 게시판에 올라오면은, 참, 이거 참, 이거 안 좋은, 뭐, 좋든 안 좋든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뭐 본인이 원하지 않는 답변이 나올까봐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근데 우리 전 선생님이 좀, 이렇게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네. 마흔이 넘으면. 우리 선아님이, 게시판에 올려주셨어요. 아우, 저 떨리는데요. 그래서 잘 나와야 될 텐데. 아니, 이게 남자분 것 같은데. 네, 남자인데요. 네. 선아님이신데요. 네. 아직 결혼을 못했습니다. 본인은 결혼 안 한다고 하는데 결혼 운이 없네요. 본인의. 자신의 그게 아니고. 아, 예. 네, 다른 분의 사준 것 같아요. 아직 결혼 못했고요. 본인은 결혼 안 한다고 하는데 결혼 운이 없는 걸까요? 해주셨네요. 남자분이잖아요. 남자분. 네. 예, 결혼은 있어요. 오. 네. 아, 있나요? 예, 있어요. 아니, 이렇게. 네. 축하드립니다. 본인을 결혼을 안 한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이건. 절대 믿지 마세요. 그 3대 거짓말 있잖아요. 노인, 그 노처녀. 장사 밑에. 네. 그런 거. 아, 결혼 한다, 제 생각에 결혼은 안 한다고 하시는 분은 네. 지금 여자친구가 없거나. 이분이 여자친구 아니에요? 혹시 이분이? 선아라는 분이. 그래서 봐드린 거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 이거, 대단한데요? 네. 의미심장한, 예. 알겠습니다. 네. 결혼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이님도 같은, 건데요. 이분도 나이가 조금 있으시네요. 남자분이시고요. 예. 이분은 본인이십니다. 아, 본인이세요? 네, 본인이십니다. 언제쯤 결혼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못했을까요? 안 갔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한번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이분은? 갔다 오시고 나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갔다 왔는데 아, 못 간 안 간 것 같이 얘기를 하고 갔다 오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갔다가 돌아오신 분? 네, 갔다가 돌아오시고 아, 아, 예. 다시 한번 고민하시는 분들. 아, 예. 아니면 어떡하죠? 네. 네, 그리고 뭐 또 그 결혼 운이 있으신가요, 우리 호인님? 아, 이런 분들은 계속 있죠. 아, 결혼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네.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어, 시간이 없어서 이제 한 분만 네,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님이신데요. 우리 아들 사주 좀 봐주세요. 남매 쌍둥이인데요. 딸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많이 아파서 작년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우리 아들은 건강하게 잘 클지 또 나중에 커서 어떤 분야를 잘 할지 알려주세요.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되면 형제는 잘 살아요. 그러니까 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뭐 어떤 일을 잡아줘야 될지는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이제 사주 지금 풀이 중이십니다. 요새 보니까 쌍둥이가 되게 많더라고요. 어, 네, 그러네요. 애들 보면 네. TV에도 그렇고 뭐 쌍둥이가 되게 많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 네? 보통 다 병원에 가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게 무슨 그래서 보면 네. 그 뭐 유명 인사들 뭐 쌍둥이 많은 예, 이유가 뭐. 다 병원 간 겁니다. 의료 혜택의 힘이죠. 엄청 많더라고요. 아, 병원이 좀 많아서 그런가 봐요. 네. 어떻게 사주가 나왔나요? 예, 공부를 시키면 잘하겠는데요. 아, 공부? 아, 공부를 시키면 네. 학자로 나가겠네요. 학자. 학자나 선생님, 근데 연구하는 선생님이니까 네. 이런 쪽은 보통 보면은 연구직으로 많이 간다거나 네. 아, 연구직 하면서 이제 교수한다거나 이렇게 걸쳐놓고 하는 스타일을 갑니다. 아, 이러면 내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해줘. 우리 전 선생님의 사주 카페 망원동에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010 오늘 안 하시죠? 아니, 오늘 안 하기로. 네. 공부 쪽으로 잘 시키시면은, 네, 나중에 학자, 연구직, 교수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하하님. 네. 그러면 오늘. 사주 카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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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악 제약도 마치겠습니다. 네, 아침을 마무리하는 음악 제약 이제 마칠 시간 됐습니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행복한 시간 되셨길 바라면서요. 저는 월요일 오전 9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음악제약 진행의 저 임대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쯤은 모두 잊을 수 있을 거라 다른 사랑이 찾아올 거라 생각했었죠.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네 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